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광명시에 위치한 기영도 문학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영도 문학관은 지하철 1호선 광명역과 석수역, 7호선 철산역에서 내리셔서 버스로 환승 후 기영도 문학관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기영도 문학관은 시인이 유년기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았던 광명시 소화동에 2017년 11월 개관하였고 2018년 3월 경기도 제1호 국립문학관으로 등록되었어요. 기영도 문학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실은 시인의 일생을 중심으로 유년의 윗목, 은백양의 숲, 저녁 정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960년 3월 13일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학업뿐만 아니라 노래와 그림에도 소질을 보였으며 1979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문학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학상에 당선되었고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문예부 기자로 활동했어요. 1989년 29살의 나이로 뇌졸중으로 사망하였고 그해 5월 유고시집 입속의 검은잎이 출간되었어요. 기영도 사망 이후에도 추모 문집 및 기영도 전집이 출간되며 그를 기리고 있답니다. 문학관에는 기영도의 자필 메모와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요. 기영도는 시흥초등학교, 신림중학교, 중앙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예능활동으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난하게 살게 된 일, 누나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 안개가 많이 끼는 안양천 등의 주변 환경은 그의 내면에 깊이 체화되었어요. 이곳은 등단작 안개를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영상으로 표현한 곳이에요. 기영도는 연세대 정법대에 입학해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며 연세문학회에 가입해 은백양의 숲길을 걷거나 돌층계에 앉아 책을 읽는 문학 청년이었어요.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개가 당선되었고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의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며 많은 선후배와 교류합니다. 이무렵 여행자, 진눈깨비, 길이에서 중얼거리다, 입속의 검은잎 등의 시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시집 발간을 준비하던 1989년 3월 7일 새벽 안타깝게도 그는 종로의 심야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곳은 사랑을 잃고 나는 스네로 시작하는 기영도의 대표적인 빈집을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기영도의 시 빈집은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다양한 노래로 창작되기도 했어요. 기영도 사망 이후 친구들은 기영도의 발표작 외에도 여러 편의 시와 그의 노트 등을 문학과 지성사에 넘겼고 두 달 뒤인 1989년 5월 유고시집 입속의 검은잎이 발간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이 발간되었고 5주기인 1994년에는 시, 소설, 산문과 문우들의 추억담을 실은 문집 사랑을 잃고 나는 스네가 발간되었어요. 20주기인 2009년 3월에는 그동안의 주요 평론과 새로운 추모글을 함께 묶은 정거장에서의 충고가 발간되었답니다. 기영도의 유고작인 입속의 검은잎은 문학가 지성 시인선 중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 중이며 문집 전집 등도 새를 거듭해 읽히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평론, 소논문, 학위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요. 문학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영도의 작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영도 작품의 필사 코너와 기영도의 작품을 읽어주는 기영도를 읽다 코너, 이 밖에도 기영도 문학관에 기증해주신 사진 자료 및 관람객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어요. 2층에는 체험 전시 공간이 북카페와 도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시인 기영도의 집에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기영도의 시를 만나보세요.